피라미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심종석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탑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드렸었는데 네. 의외로 저 설명을 드릴 때 눌림목이 좀 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의외로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강한 눌림목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장중 고가로 보면 한 2%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가지고 왔거든요. 네. 좀 아쉬운 종목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잘하셔서 수익을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종목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갖고 오신 10가지 종목,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을 시작으로 코오롱 글로벌, 현대 에버다임, 현대차, 휴마시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심종섭 전문가의 종목은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생산하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을 깔기 위해서는 전선을 반드시 깔아야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전방 산업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뭐 전선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요즘에 핫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어요. 지난 9월에 사우디 케이블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 종목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11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장 11월만 하더라도 왕세자 방안이 뭐 잠정적으로 17일 예정을 하고 있고요. 투자부 장관도 내한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쏠림이 이어질 것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해외 건설 3.0 그리고 500억 달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섹터 내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굉장히 호실적 나타냈는데 하반기에도 그 실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전선 기업이 적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한번 태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구리의 가격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좋은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뭐 강세 나타나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들인데 LG그룹 직원이시냐는 지금 네. 댓글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원래 네. LG를 좀 좋아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LG전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네. 뭐 LG 쪽 계통을 전부 다 네.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중에도 좀 좋았던 종목들만 네. 조금 선별을 했습니다. LG는 잘 아시겠지만 그 CEO가 교체가 되면서 좀 그 광폭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해서 점찍은 전장 사업 부분이 급부상 중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수주잔고 예상액은 65조 규모였으나 3, 4분기 때 신규 수주잔고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서 연말에는 한 80조가량의 수주잔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예상치 또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수세를 보면 외국인이 한 580억 정도, 그리고 투시는 180억, 연기금은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지금 현재 400원 정도 오른 0.44% 정도 오른 9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9월 30일 날 저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지금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단기 이평선이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12일선이나 224일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전에 한번 8월... 알겠습니다. LG전자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코오롬 글로벌인데 대한전수도 네옴시티 관련주고요. 이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주이잖아요. 특집인가요? 네, 일단 네옴시티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제가 지난 3주 동안 토픽으로 계속 꼽을 만큼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11월에 이벤트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까지 네옴시티 관련 종목 계속 꾸준히 봐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오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70% 넘게 급등한 모습이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일단 강력한 테마가 한번 형성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300%, 500% 상승을 일단 말도 안 된, 일단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접전 대비했을 때 500% 넘게, 300% 넘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후발로 코오롬 글로벌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코오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혁신 로드쇼에서 유일하게 발표한 이제 6개사 중에서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미 글로벌보다 실적적인 면이 더 좋습니다. PER로 따지게 됐을 때 현재 3배 수준인데 일단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봤을 때 10배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상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 인적분할 상장일이 1월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해당 주식을 좀 보유해야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연말에 대한 이벤트까지 남아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롬 글로벌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네옴시티발 호재가 11월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심리학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LG화학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화학은 지금 석유화학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사업의 변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첨단 소재 사업으로 좀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이 최근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면 3분기는 연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33.8%, 영업이익은 23.9%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해서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개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2030년까지는 전지 소재 매출액을 21조 원으로 끌어올려 지금 현재의 1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는 미국 곡물 기업인 ADM사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7만 5천 톤 규모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건설하여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은 항암 및 당뇨 영역에 집중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투신이 9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지금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거기서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금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네. 지금 거래량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땡입니다. 네, 땡을 안 쳤는데 네. 제가 갑자기 네. 숫자를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 그리고 신약까지 다양한 군에서 조금 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다음번에 또 시간 남을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 세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역시도 단기간 내 이제 바닥권에서 급격하게 올라온 네.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슈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봤을 때 아직까지 테마는 죽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현대 에버다임
한번 봐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건설이나 재난 그리고 국방에 대응 가능한 중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유압기계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부분을 봤을 때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묶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 재건 관련했을 때 아직 전쟁 중이라도 휴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전까지는 휴전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감이었다는 이제는 뭐 각국 정부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재건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게 되면서 기대감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뭐 정부와 휴전 협상 가능성 때문에 이제 설득 중에 있다는 것으로도 이제 조금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전보다 신뢰도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관련 종목군들 일단 다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재건 규모만 하더라도 500조 원대입니다. 일단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일부 국가만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재건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중장비 수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구간 만 원대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서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은 LG유 플러스고요. 네. LG유 플러스의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은 많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0.7%, 영업이익 한 3%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실적의 내용을 좀 따져보면 핸드셋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가입자 비중이 한 50.2%, 그리고 알뜰폰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업 인프라에 이연되었던 물량이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회복된 실적으로 올해 첫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달성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기에 주가는 현 구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11월 4일까지 204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5일선과 21선이 상승하는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전에 11월 4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21선 지지를 강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잠시 주춤하는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이고 1차적으로 224선까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유 플러스 가격 전략까지 시원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현대차 들어볼 텐데 어제 시장의 주목을 좀 크게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일단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상방 가능성 15% 정도 좀 열어둬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IRA에 대한 법안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눌렸었는데 네. 이번에 3년 유예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상방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중간 선거에 대한 뭐 흐름을 좀 봐야 되지만 일단 발의된 바가 있고 발의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된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2위 정도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눌리긴 했었지만 일단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이제 110만 대 4분기에는 110만 대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한 만큼 그에 따른 실적적인 자신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대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 재고 수준도 글로벌 재고 그 평균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을 봤을 때 판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실적적인 면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하긴 하겠죠. 4분기까지만 네. 하더라도 일단 실적적인 기대 계속 가져갈 네,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또 공화당이 승기를 잡을 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속도 조절이 뭐 확실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 현대차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네. 4일 날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해서 LNG 밸류체인 강화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3조 8천억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살짝씩 보이고 있고 또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5,854억 원에서 올해는 9,362억 원으로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5,366억 원으로 작년 대비 91.6%까지 달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흐름이 224일선 단기 1년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약간 눌려주는 그런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6일 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상승폭이 좀 컸을 때 거래량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구간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엔 상당히 좋다. 그래서 22,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24일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의 흡수 합병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휴마시스인데요. 혹시 경영권 분쟁 때문에 들고 오신 건가요? 네, 그것도 모멘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서 좀 보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재유행,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봤을 때 코로나 재유행이 이제 겨울철 왔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확진자 추이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독감이라든지 뭐 코로나 확진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저우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움직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개미와 일단 경영권 간의 지분 차이가 약 2%대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분 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슈퍼개미 연대가 이제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상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런 이슈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금 2천억 원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뭐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진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줬습니다. 이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속보 하나가 떴습니다. 검찰이 이 배임 혐의인 SPC 본사와 계열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SPC 삼림 같은 경우 현재 0.7%가량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7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이 종목 이야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코난테크놀로지. 네. 코난테크놀로지를 미리 이제 이게 좀 실적이 좀 좋았으면 네. 제가 좀 크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의외로 눌림목이 좀 강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이 AI 컴퍼니로 진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K커뮤니케이션스의 보유 지분 20.77%를 224억 원에 인수해서 2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에이다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검색 기술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ADAS를 통해 초거대 AI를 단순히 연구 개발이 아닌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AS 광고를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검색이나 단순한 다우라는 형태를 넘어서서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면 지난 10월 28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한번 눌림목을 주었거든요. 눌림목을 주면서 최근 2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탈하고 종가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분봉을 약간 보면요. 하루 내내 계속적으로 흐름이 안 좋다가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서히 조정을 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2만 1000원대에서 네, 가격대에서 알겠습니다. 땡입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이 10가지 종목 들어봤고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오롱 글로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는데 네. 일단 해상풍력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6개 사 중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한번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다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만 800원에서 2만 1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심종섭 전문가 님은요? 예,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난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네. 재도전하고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2만 1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1차적으로는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좀 심하게 물린다고 하면 눌린다고 하면 10월 27일 날 지금 종가인 18,950원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20선에 단단한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2만 1000원대 이하로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